헌터, 만약에 너가 먹던 핫도그를 네가 땅에 떨어뜨렸는데 옆에 있던 너 개가 먹었어. 그럼 넌 어떡할 거야? 못 먹게 해야죠. 못 먹게 하고 혼낼 건데요? 왜? 땅에 떨어진 거잖아. 강아지가 생각할 땐 네가 아닐 수 있어. 그 친구는 혼낼 필요가 없어. 근데 왜 너는 혼내려고 그래?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강아지 교육의 이론들이 전부 다 뒤죽박죽 뒤죽박죽 됐었어요. 외국에서 이제 그 반려동물 그 교육하는 거랑 우리나라에서 그 반려동물 그 교육시키는 거랑 그 차이가 있겠죠? 제가 유럽에 강아지 공부를 한후 가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. 강아지 교육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어떻게 개를 바라보고 어떻게 개를 옆에다 두고 어떻게 신호등에 있는 개를 지나치는지를 보러 가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이미지와 그 눈빛과 그 정서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 정서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를 가르쳐 드리죠. 훈련 방법의 차이는 사실 그 나라 사람들이,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내 주변과 얼마나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해요. 우리가 우리 이웃을, 우리가 우리 친구를, 우리가 누군가를 압박하는 문화 속에 산다면 분명히 동물도 압박하는 교육을 할 거예요.